팔과 다리를 동시에 사용해 신체의 각 관절과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줄넘기는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에 좋은 운동이지만 막상 아이들은 잘 하지 않으려 한다. 부모와 함께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줄넘기 방법을 알아보자. 아이를 가운데서 뛰게 하고 부모는 양쪽에서 줄을 잡고 돌려준다. 양쪽 팔을 잡고 들어주면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이 줄넘기는 흥미와 재미를 더해준다. 조금씩 빨리 돌려 아이의 운동 효과를 증진시키자. 이번엔 줄넘기 줄을 바닥에 놓고 엇갈려 좌우로 움직인 채로 아이를 뛰어넘게 한다. 줄을 돌려넘는 동작이 아닌 색다른 줄넘기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유발시켜준다. 아이들과 부모가 번갈아 줄을 움직이고 뛰어넘으면 더욱 가족끼리 재미있게 줄넘기를 즐길 수 있다. 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생활체육 줄넘기.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에 욕심내는 것보단 간편한 줄넘기로 여유있게 운동하고 탄력있는 몸매도 만들어가세요. 생활체육 파이팅!